태식이를 이제 목욕을 시켜볼 건데요. 좀 미지근한 물을 통에 받았어요. 이거는 앵무새 전용 샴푸인데 먹는 거 아니야? 드실까요? 여기다가 샴푸에다가 아니 먹으면 안 되죠. 거품을 좀 내서 샴푸에 코코넛 오일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드시기 앵무새 전용 샴푸라서 사실 앵무새한테 들어가도 처음에는 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망갈라 그래.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고 좀 적응되면 좋아하거든요. 따뜻하지 않나? 코코넛 냄새가 나서 좋아요. 그리고 샤워기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얘가 이 난리를 치네. 가만히 있어 태식. 좋은 거야. 이 비싼 샴푸를 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좀 파우더가 덜해요. 짠. 아이 따뜻해. 여기서 물이 쭉쭉쭉. 와 물이 꽃이 알았어. 어? 원래 샤워기도 목욕을 즐기는 태식이에요. 자, 이제 좀 적응됐어. 우와 좋다. 우와 좋다. 우와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제 적응됐어. 이야. 자, 바디라인 마사지. 바디라인 마사지. 잠깐. 알았어. 금방. 휴식아. 오, 생지가 됐어.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. 목욕을 하는 이유가 겨드랑이 사이에 파우더 때문에 하는 거라서 물기를 대충 제거하고 드라이기로 제가 말려줄 거예요. 내가 너무 좀 잘못했나? 목욕하는데 좀 힘들기는 했는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목욕을 해주면 집에서 키울 때 파우더가 좀 많이 줄어서 좀 키우는데 좀 한결 좀 수월하답니다.